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. 근데 자기 첫째 그렇게 안 되잖아요. 네네. 생긴 게. 마음이. 마음 생긴 게 안 되는 거를 굳이 하면.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가 네. 없다는 거고. 네. 그래서 늘 자기가 가진 장점을 살려나가야지 자꾸 내가 안 가진 남이 보고 좋아 보이는 거를 자꾸 흉내 내려면 내가 너무 힘든다는 거죠. 선생님, 저의 고민이 그겁니다. 남겨놓고요. 뭐 왜 이렇게 아프죠? 몸이.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데. 몸이 왜 이렇게 아파요? 어머. 그래서 제가 그, 하도 아파가지고, 여기저기 이제 병원에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봤어요. 이제 받았는데, 이제 검진 결과가 잘하면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 검진을 제가 받았는데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픈데? 아니, 근데 이게 혈관이, 이게 저, 이렇게 많이 좀 좁아져가지고, 혈관 확장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, 그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진단을 내렸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느냐.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. 어제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거 수술 안 하고 어떻게 약으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겁이 나세요? 예? 겁이 나세요? 겁은 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어차피 뭐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을 발견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쁜 거죠. 아니 뭐 그거는 뭐 두렵지 않은데. 그러니까 이게 아프고 이런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. 몸이 아픈 거는 받아들이는데 병은 키우면 안 돼요. 예를 들면 받아들인다고 아픈 걸 참으면 안 돼요. 아하. 예를 들면 뭐 불이 났으면 소방차고 오든지 하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는 그게 고장이 나서 알리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걸 참으면 안 돼요. 아하. 뭐 옛말에 병은 알려야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. 보통 혈관 질환 이런 거는 약간 화 많이 내고 승질 부리고 이러면 네. 혈관 질환 되는 거 아니야? 그게 아니고요. 화를 안 내서 생긴 병이에요. 선배님 저한테 막 화를 내세요. 캐릭터 바꾸다가 이래. 아 캐릭터 바꾸다가? 캐릭터 바꾸다 이 지경이 된 거예요. 아, 플러스 근데, 이번에 근데... 영화 때문에 저거 막 혈관 막히잖아.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저희들은 왜 태어난 겁니까?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가끔씩 해요. 왜 내가 태어났을까? 이게 분명히 뭔가 일이 있는데 사춘기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우리는 왜 태어난 거죠, 스님? 어렵습니까? 그거는 어렵다기보다요. 예, 예.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.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.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고 자꾸 하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. 그런데 그걸 자꾸 추구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고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자살 쪽으로 가게 돼요. 아, 그런가요? 그래서 이미 삶은 주어져 있거든요. 네네. 이유가 있기 이전에 주어져 있거든요. 주어진 이 삶이 네네.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네네. 있잖아요. 이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라고 사고를 하면 네네.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사는 게 낫다. 그럼 글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이런 삶이 긍정적으로 가는데 네네. 자꾸 왜 태어났느냐라는 쪽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네네.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죠. 그러면 거기에 이제 두 가지죠. 삶의 무의미를 느껴서 그냥 심리가 이제 그렇게 삶을 종결하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. 그런 고민을 왜 하세요? 그런 아니, 고민을 아니요. 왜 지금 하세요? 고민의 대부분의 80%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. 왜 태어났는지요? 왜 태어났는지, 왜 사는지. 왜 사는지. 왜 사는지.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왜 사나. 자꾸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거든요. 왜 사는가? 왜 태어났는가? 예, 예. 여기 대해서 저 많은 고민을 합니다, 솔직히. 네네네. 그래서 그거에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책도 좀 보기도 하고 혼자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 사색도 하기도 하죠. 왜 자꾸 날 이상한 쪽으로 쳐다보지? 저 굉장히 그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저 혼자 너무 웃은 게 혼자서 웃었는데 저는 이제 왜 태어났을까 하면 저는
선생님 말씀은 20%에 들은 모양이에요. 술김에?